자기 집에 있을 때는 집안 구석구석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꿰짜고 있잖아요. 근데 친구 집에 가면 상황이 좀 다르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이니까 요리조리 살펴보게 되죠. 집은 어떻게 꾸며놨는지, 친구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관심있게 둘러보죠. 제가 한국 문화를 탐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제 레이더멍이 24시간 풀가동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오. 제가 주위의 것들을 샅샅이 관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국은 여행객 입장이든 대한외국인 입장이든 되게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이 되게 독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것들에 놀라운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고! 대리운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리운전 서비스예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갈 때쯤에 제가 친구한테 야, 너 술 마셔서 잠올면 안 되잖아 하니까 친구가 어디선가 물쑥 나타나시는 아저씨를 가리키면서 자기 대신에 이분이 운전해줄 거니까 걱정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술을 마시긴 했어도 갑자기 물쑥 나타나신 아저씨가 운전해준다고? 뭐지? 우리랑 술 마셨나? 싶었죠. 알고 보니까 콜 받고 온 대리운전 아저씨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이 워낙 많아서 저녁에 술 약속 있는 날이면 차는 집에 두고 오는 편이에요. 한날은 저녁에 친구들이랑 파리에 차 타고 놀러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날 술을 좀 마셔서 택시 타고 집에 갔는데 택시비 7만원에 주차비 5만원 나온 거 있죠. 프랑스에도 대리운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랑 프랑스에서 대리운전 사업할 사람 손 인사말. 여러분은 상처를 쉽게 받으십니까? 칼로 내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내는 상처는 오래오래 남죠. 그래서 말이라는 악기를 아름답게만 연주해야 합니다. 저도 역시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휴지 한 장 줄까? 하지만 알고 보니 대부분 오해였던 거예요. 혹시 친구와 헤어질 때 밥 먹자 혹은 전화할게 하고 나서 실제로 밥을 먹거나 전화를 하시나요? 보통은 안 하죠. 왜냐하면 인사말이기 때문이죠. 근데 처음에 저는 그걸 몰랐죠. 저 완전 진지파예요. 프랑스에서는 밥 얘기가 나오면 되게 진지하게 듣는 편이에요. 저한테 밥 먹자고 하면 저는 바로 수첩을 꺼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12시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만납시다. 오케이?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한다고 하면 저는 손에 핸드폰을 꽉 쥐며 기다리는 스타일이라고요. 왜 전화 안 오지?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번 달에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셔서 돈이 필요하시면 1번. 아이씨. 초반에는 이해하기 좀 힘들었던 한국 문화 중에 하나예요. 이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실망도 했던 기억이 나요. 한국에서는 헤어질 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하는 게 일종의 문화입니다. 다음에 봐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구체적인 것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게 본의 아니게 오해가 되고 상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문화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밥 약속 잡는 거랑 인사치레로 밥 얘기하는 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쯤에 밥 한번 먹자 라고 한다면 보통 예의상 말하는 거고 특정 날짜를 제안한다면 정말 밥 같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야 보고 싶다 야. 다음 주쯤에 밥 한번 먹자. 한국에서는 아내를 공유한다? 한국인들이 일처다부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닌 거 맞죠? 한국어는 꽤나 독특한 언어예요. 한국어에서는 나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중 대표적인 게 한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말할 때 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라고 하죠. 한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렇다 쳐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아내예요 라고 하잖아요. 막상 들으면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내를 나랑 공유하자는 뜻인가? 그분의 아내가 내 아내이기도 하다고? 뭐지? 사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죠? 한국에서는 자기가 속한 집단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괜히 이상한 상상을 했네요. 돈다발. 프랑스에서는 어머니 날이랑 아버지 날을 따로 챙깁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부모님 두 분을 같이 챙겨드리는 어버이날이 있죠. 되게 실용적인데요? 한 번만 챙기면 되니까.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면 부모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물론 효자라면 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선물로 꽃다발을 제일 많이 드리는데요. 한국에서도 다발을 드리기는 한데 꽃다발이 아닌 돈다발을 드릴 때가 있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이렇게 용돈 챙겨드리는 자식이 많아요.
돈다발을 직접 만드는 사람도 있고 꽃집에 주문 제작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돈다발을 만들려면 우선 은행에 가서 지폐를 신권으로 교환해야 해요. 보통 신권으로 많이 드리죠. 지폐를 장미 모양으로 접어서 만드는 돈다발이 있고 지폐를 투명한 비닐에 넣고 실제 장미꽃을 감싸는 형태의 돈다발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액면 높은 지폐는 5만원권이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무려 500유로 지폐가 존재합니다. 물론 저는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거는 50유로. 500유로 지폐는 안타깝게도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500유로 지폐 한 장 가치가 한화로 66만원 정도예요. 500유로 지폐로 돈다발 만들 바에는 청담동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겠네요. 근데 물론 돈다발을 5만원권으로만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죠. 만원권으로도 만들죠. 근데 제재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천원권으로 만드는 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서장. 한국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헬스장에서나 볼 법한 기구들이 공원이나 산 한중턱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식스팩의 근육질 남자 일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완전 정반대거든요. 이런 기구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시는지. 보통은 기구들이 꽤 고퀄이에요. 턱걸이 운동, 복근 운동, 팔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기구 뭐 없는 게 없어요. 가끔가다 이거 뭐 하는데 쓰는 거지? 하는 특이한 기구들이 있긴 하지만 간혹 가다 지압길도 있는데 그 위에서 맨발로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시원해요. 시원함을 넘어서 좀 아픈 건가? 한국 어르신들은 운동하는 걸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수영도 하고 등산도 하고 산세적 운동기구도 열심히 이용하시고 프랑스에서는 좀 달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 공원에서 강아지랑 산책하거나 카페테라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신문 읽거나 십자말 풀이하지 운동은 잘 안 해요. 근데 한국 어르신들은 체력이 진짜 무시해요. 한국 음식에 노화방지 성분이라도 있나? 가끔은 산에서 만난 할아버지들한테 의문에 일패당하기도 해요. 오르막길을 저는 헥헥 걸리면서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 할아버지들은 뒷짐 찍어도 저를 가볍게 추월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불공평하다. 태몽. 한국에서는 아기를 가지면 태몽을 군다고 해요. 태몽은 남편, 가족 구성원 아니면 친한 친구가 구기도 하죠. 제가 알기로는 태몽은 임신하기 전에 혹은 임신 도중에 군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출산을 한 후에 군다면 배에 또 다른 아기가 굶틀대고 있다는 뜻이겠죠? 꿈에서 아기는 과일, 동물, 식물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호랑이, 돼지, 정갈이 나오면 남자아이, 뱀, 흑룡, 새가 나오면 여자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도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근데 태몽에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상진 아나운서 안에 김소연 씨가 마미인데 BTS 정국이 코끼리 등에 올라탄 채로 신발을 전해주는 태몽을 꿨다고 하네요. 아 물론 과학적 근거는 없고 재미로 하는 얘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태몽을 꿀 수 있나요? 아 맞다! 애기 관련한 신기한 문화 중에 돌잔치도 있어요. 돌잔치 할 때 제일 재밌는 파트는 돌잡이죠. 돌잡이 용품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연필, 공부 잘하겠네. 돈, 돈 많이 벌 팔자네. 실, 장수하겠네. 청진기, 의사 되겠네. 최근에는 이런 것까지 올려둔다고 합니다. 마이크, 가수 되려고 하나보다. 카메라, 유튜버 되겠네. 그나저나 돌잡이 문화를 프랑스에 도입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바게트, 제빵사 되겠네. 축구공, 음바페 같은 축구선수가 되려나? 재봉틀, 값비싼 고급 의류를 만들겠네. 여행 캐리어, 1년 중에 6개월 바캉스 주는 프랑스 회사를 다니겠네. 좋다. 저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서 많은 희열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편안하고 유익한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작은 손가락 동작 두 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매년 봄이 올 때면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제 귀에다 대고 푸르른 하늘 아래 만개한 꽃이랑 청명한 날씨를 즐기러 나가보라고 속삭이죠. 저는 봄이면 청계천에 걷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자신만의 봄의 정소가 어딜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날 거죠? 바이. 끝.